왜 그렇게 어려운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안 물어볼게. 내가 그냥 다 보고 말지. 이유는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게 배우면 쉬워요. 이 영어를 말해요.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은 방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혼자서 영어 좀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원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터득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과서 가르칩니다. 그 제가 나중에 느낀 거는 야 진짜 과도 참고 안 왔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뭐 어떤 사람이 악랄한 마음을 품고 너 이렇게도 알아들을래? 너 이렇게 꽈마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넌 도저히 못. 조금 이해할 거면 덮어놓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여튼 비비틀어서 가르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누가 아주 작정하라고 못 알아듣게 고안을 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이제 하나 읽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 문장은 조금 이따 합시다. 그렇게 어렵게 배워가지고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머릿속에서 어렵게 배우니까 희한하게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희한하게 배우는 족족 무너지는, 그러니까 수직이계가 쌓이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 현상을 제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된 뒤에 아침에 제가 아침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보통 이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아침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은 참 좋아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한테 이 얘기저기 말씀도 드리고 또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응답도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날은 이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응답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에스겔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은 난데없이 왜 에스겔이냐? 에스겔은 제가 별로 보던 성경이 아니거든. 왜 성경 읽는다 그러면은 연초가 되면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성경 통독 두 번 하겠다. 그러고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재미나게 읽다가 그 다음에 민수기 만나면서 덮어놓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덮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창세기부터 또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뭐 잘 알지. 근데 에스겔은 한참 뒤라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에스겔을 펼쳤어요. 펼쳤더니 37장이 나왔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있어. 난 그거를 읽다가 정말로 모르겠어요.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내가 왜 이걸 인지 알았을까? 하나님 에스겔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골짜기에 나를 내려놓으셨는데 사방을 둘러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른 뼈다귀가 널려 있었다. 마른 뼈다귀가 수없이 많이 널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뼈다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 뼈다귀한테 명령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Suddenly, 갑자기 As I spoke, 내가 말하는데 There was a rattling noise, 왈그락달그락하는 그런 소음소리가 났다. 어디에? All across the valley. 그 계곡 골짜기 쫙 통틀어서 와르르하는 소리가 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뭔가 하고 보니까 The bones of each body, 각 몸들의 뼈들이 came together, 몰려들어서, 모여서 and attach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달라붙었다. 어떻게? As they had been before. 옛날에 살아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달라붙어서 뼈다귀가 쫘라락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뼈다귀가 이렇게 옛날 모습대로 이렇게 붙었다. 수없이 많은 뼈다귀가 이렇게 붙었어요. Then as I watch it,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muscles and flesh, 근육과 살들이 formed over the bones, 뼈 위에
형상을 갖추고 skin, skin formed to cover their bodies. 그들의 몸을 skin, 피부가 덮었다. 그러더니 또 다시 명령을 해. Then the wind entered the bodies. 바람이 몸속으로 휙 들어가더니 and they began to breathe. 숨을 쉬기 시작했다. They all came to life. 모두가 살아나서 stood up on their feet. 다리로 일어섰다. A great army of them.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상상이 되죠? 되시는구나.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다귀가 널려있더니 이것들이 연결이 이렇게 돼서 사람 모습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더니 조금 있다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벌떡벌떡 일어섰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이게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보이더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널려있는 그 마른 뼈다귀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영어 뼈다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특징이요. 재밌는 게 무슨 저 뭘 들으라고 해도 잘 못 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하고 그래도 뭘 들으라고 하면 무처럼 CNN 방송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워싱턴, 뭐 레바논, 뭐 이스라엘 뭐 이런 것만 들리지. 도대체 뭘 했다는 소리인지. 프레지던트 부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뭐 레바논으로 갈랬는지 뭐 이스라엘을 갈라다가 레바논으로 갔다든지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다. 뭐 말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한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 I love you. I don't know. 그거하고 뭐 할 게 없어요 도대체.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게 바본가 보다 모르는가 보다 그러고 머리 뚜껑을 열어보면 또 뭐가 잔뜩 들었어요. 응? 뭐가 또 잔뜩 넣어졌다고 그 안에. 되게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 들으면 다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디서 들은 것도 같아. 저것도 들은 것도. 뼈다귀가 말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났다 죽었다 이제 계속 그러거든. 이 머릿속에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머리 영어 뼈다귀가 널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뼈다귀를 연결해줘야 된다. 제가 영어 선생 한 게 지금 36년째거든요. 저는 딴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다 영어 선생이 됐는지. 하여튼 영어 선생만 쭉 했는데 영어 선생을 하면서 했던 일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이 죽은 뼈다귀 잡아서 세워서 살려주는 거구나. 나하고 같이 좀 하면은 죽은 뼈다귀가 좀 살아나거든.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 해석이 되고. 근데 그냥 놔둬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아주 그야말로 추가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뭐 아는 거는 많은데 영어가 안 된다고. 쉽게 다른 말로 뼈다귀는 많은데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뼈다귀는 많은데. 이 뼈다귀가 많아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죽은 이유가.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배우고 나면은 다 무너지고 배우고 나면 무너지고 뼈와 뼈 사이에 심줄 같은 걸로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부한 게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저게 왜 저렇게 됐는가? 그거는 가르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방법. 뼈다귀로 돼서 자빠져도 한 두 뭐 몇 사람만 그러지 어째서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그러냐고. 응?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전 국민이 영어를 배우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티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영어 그러는데 나중에 뭐 일사불란하게 못해. 어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뼈다귀만 놀려있을까? 공부한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방법을 좀 고쳐주면 됩니다. 지금 여러 학생들도 오늘 내 얘기를 듣고 방법을 좀 고치면은 바른 길로 간다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하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요새 뭐 TV 강의도 하고 많이 나가잖아요. 응?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영어가. 세상에 어떤 학생은 뭐라고 글을 올렸더라? 세상, 의학, 영어가 이리 재미있다니. 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영어가 이렇게 재미있을, 영어라는 거는 재미있는 게 아닌데, 왜 재미있을까? 원래가 재미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뼈다귀가 자빠져 있는 거,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 왜 그렇다? 어렵게 배워서 그렇다. 안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양을 하나 읽읍시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길래 안 되는 건가? 요거는 언제 예문인가 하면은요, 작년 11월에 봤던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11월에 한 수능 문제. 이 문장을, 이 정도의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쪼르륵 읽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순간강 문법감각과 기본 직독직해 훈련이 좀 돼 있는 학생이면은 두 번 볼 거 없이 한 번에 쭉 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거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영어 방식으로 보면은 이게 참 난해한 문장이죠. 왜 난해한가 하면은 이 문장을 보통 해석할 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it is rather 이거 이제 학교나 그 독해 학원에서 독해하는 시공을 제가 잠깐 보이면은 되게 이렇게 나가요. I think it is rather unfair to decide our children's career paths 그러고 한참 쭉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I think 그 다음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That이라는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it is rather unfair to decide our children's career paths. 이건 뭐냐? it는 뭐다? 여기서 딱 보이는 게 it to 가주어 영법이 보이죠? 이 to가 진주어고 이것이 가주어예요. 이거를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가주어 영법? 안 따라오면 안 할 거야. 무슨 가주어 영법? It to 가주어 영법이에요. It is rather unfair to decide. 그래서 주어가 뭐다? To decide. 결정하는 것은 our children's career path.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career path. 인생 직업의 노선을, 직업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rather unfair. 꽤 부당한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based on the result of an aptitude test taken when they are 11 or 12 years old. 뭐가 이렇게 기냐? Based on the results of an aptitude test라는 것이 몽땅 과거 분사로 인도되는 수식구로서 pass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수식하고 있어요. 몰라도 그냥 따라와요. 그 다음에 taken은 뭐냐? taken이라는 것도 과거 분사구로서 aptitude test를 수식하는 구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when으로 인도되는 부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on the results of an aptitude test, 그 적성검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적성검사를 수식하는 것도 보면은 taken, 실시된, 언제 실시된? When they are 11 or 12 years old. 11살이나 12살일 때 taken 된 aptitude test의 result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children's career path, 아이들의 직업 노선을 decide 하는 것은 rather unfair, 무지무지 부당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11살이나 12살을 먹었을 때 취해진 적성검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직업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AOS 보통 이렇게 나간다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문장을 읽는데 소모한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에 한 10배가량 소모했다니까.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머릿속에서 영어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수업을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머릿속이 엉킵니다. 엉켜요. 이게 점점 엉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내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뭐를 발견했는가? 이제 청취.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재수생을 하다가요. 갑자기 영어를 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듣기 시작한 게 미군 방송 청취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속도만큼도 독해 속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 내가 못 알아들을 게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갖고 빨리 읽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빨리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서 막 읽었는데 이게 스피드가 안 나. 아무리 읽어도 1분에 한 120단어까지 가는데 그 이상 안 되더라고요. 빨리 읽으려고 애쓸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장애물이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되돌이 습관이 있어요. 되돌이 습관, 번역 습관, 따지기 습관, 째려보기 습관. 이건 내가 진 겁니다. 이거 받아 적을 거 없어요. 또 이런 것만 벗겨가는 사람이 있어 또. 포기 습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악습이 있더라고요. 되돌이 습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아까 문장을 보면서 I think rather unfair to decide 있다. 이게 이투 가조용법 아니야. 그러고서는 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rather unfair 읽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 문장 읽는데 세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해요. 눈알이. 쭉 가야 되는데. 되돌이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번역 습관이 있어요. 쭉 한번 해석을 하고 나서도 부분 부분을 다 따지고 나서도 우리말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번역을 해야 되는 습관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따지기 습관이 있어요. 따지기. It is rather unfair to decide. 이게 이투 가조용법 아니야. 그 다음에 career path, 그 다음에 based on the results. 그러면, based. 이게 과거분사지.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로서 이게 수식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수식어구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한참 따진다고요. 그러다가 뭐 커리어 패스 같은 데 가서 딱 걸리면은 가면서 패스가 이게 뭐야? 째려보는 거지. 째려보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은 딱 포기하는 거죠. 이런 습관이 있어갖고 영어가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 때문에 영어가 안 돼.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습관을 요걸 없애야 된다.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다섯 가지 습관을 없애겠다고 막 없애야지. 그 두더지 잡지 막 이렇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없애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되돌이 습관 안 하려고 손가락으로, 연필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가리면서 읽었어요. 되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딱 가리면서. 손가락으로 가렸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나중에는 마본지를 말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 이런 것도 고안을 하고. 마본지에다 이렇게 구멍을 한 줄 정도만 보이게 딱 이렇게 보고서 한 줄 읽고 또 내려가고 이러면서 본 적도 있어요. 되돌아보지 못하게. 근데 연습하면 조금 늘긴 느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전에는 저게 그렇게 괴롭더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원리를 발견했어요. 어떤 책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오늘 배워가지고 가면은 여러분은 진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영어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아 중요하다니까 이제 필기 준비를 필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배우면 돼. 영어는요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쫙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궁금한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상당히 비웃으시는데 이게 원리라니까. 이거를 터득하는 순간이 완전히 내가 BC하고 AD로 갈라진 거예요. 그거 터득하고 나는 영어를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렵던 영어가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입시 공부할 때 배웠던 거 모았던 거 이런 거 다 놓고 딱 놔버리고 저거를 터득하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영어가. 세상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세상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걸 어순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순서로 가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한 마디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이 또 궁금해요, 그게. 그럼 또 궁금한 게 또 붙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붙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영어의 어순. 이거를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뭡니까? 어순 감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순 감각. 그 감각을 딱 느끼는 거예요. 지금 고사, 저 수능을 지금 요번에 보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손 들어봐요. 요번에 수능 보세요. 어, 좀 된다. 요번에 볼 사람들도 요거 익히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 요거 익히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어렵던 게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서 배운 거 전부 다 무시하고 까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 거? 머릿속에 마른 뼈다귀처럼 널려 있는 거를 이 원리만 터득하면 이게 쫙, 쫙 이어서 붙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거든. 우리말과 영어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말은 이 샌드위치 형식이에요. 누가 뭘 했다 하는 말의 그 사이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내일 친구들 만나서 내가 어제 오후 2시에 점심 먹은 다음에 엄마하고 어디 엄마하고 온 사람이 많아. 엄마하고 버스를 타고 CTS에서 하는 정철 선생 세미나에 갔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영어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제부터 한참 계산해야지, 그지? 가만히 있어봐라. 아이야, 예스터데이, forget it. 그냥 잊어버려, 그냥. 이게 대책이 잘 안 쓴다고, 이게. 근데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우리말의 구조는 주어를 말한 다음에 양념이 많이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맨 나중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맨 나중에. 그래서 우리말을 보통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긴장형이라고 그래. 긴장해서 잘 들어야 된다고. 잘못하면은 놓쳐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다니까 언어 구조가 약간 긴장해서 들어야 되거든. 우리말은 정신 안 차리면은 말을 하다가 옆길로 나갑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오후 2시에 말이야, 점심 먹고 나서 말이야, 엄마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요번에 차를 하나 새로 샀다? 근데 말이야, 그 차가 말이야, 출고하자마자 고장이란다. 야, 요새 서비스 센터 왜 그런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도 몰라, 옆으로 만나가. 우리말의 특징이 그래. 긴장해서 나가야 된다고. 결론, 한참 결론 가면은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기 전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또 우리말의 특징이. 나는 어제 오후 2시에 점심 먹은 다음에 엄마와 함께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나 전화 좀 받고. 그럼 뭐 들은 거 다 뭐야.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그러고 나서 전화 받아도 몰라요. 버스를 타고 갈래다가 버스가 안 와서 택시를 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버스를 타고 CTS에서 하는 정철 선생 영어혁명 특강에 거의 다 된 것 같잖아요. 된 것 같은데 아직 안심 못해. 특강에 갈래다가 딴 데 갔어. 뭐. 극장 갔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정철 선생의 특강에 갔다. 우리말은 갔다가 나와야 돼. 갔다가 나와야지. 아, 갔구나. 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거기까지 듣고 나서도 좀 더 기다려보라고 그래. 갔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야. 우리말은 뒤에 가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거든.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안정형이라고 그러는데 구조가 이거를 영어로 말해봐라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것만 터득을 해도 영어 스피킹이 그냥 터집니다. 내 특강을 듣고 공부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는데 영어가 안 되던 사람이 이 설명만 듣고 그다음부터 영어를 하더라니까. 지금 영어를 말할 때는요, 영어는 항상 누가 뭘 했다 다음에 궁금한 순서예요. 뭐라고 누가 뭘 했다 그런 다음에 궁금한. 그러니까
아, 내가 어제 오후 2시에 점심 먹은 다음에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정철 선생 특강에 갔다. 그거를 영어로 해봐라 그러면은 앞도 뒤도 다 볼 거 없이 누가 뭐 했냐만 찾으면 돼. 누가 뭐 했는 거예요? 내가 갔다요, 그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나는 갔다만 하면 돼. 나는 갔다. 나는 갔다 해봐요. 아이라면 뭐예요? 아이 고우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I went. 좋아. 고우도도 뭐 쳐줄게 그냥. I went. 나는 갔어요. I went.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뭐가 궁금하냐고. 아까 한 얘기 다 잊어버리면 뭐가 궁금해? 궁금한 순서가. 어디로 갔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갔냐? 얘기해. 정철 선생 특강에. 미스터 존스 세미나. 오케이. To 미스터 존스 세미나. 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뭐를 타고 갔냐? 궁금하면은 by bus. 누구하고 갔냐? 궁금하면은 with my mother. 언제 갔냐? 궁금하면 yesterday afternoon. 뭐? 그 순서를 꼭 지켜야 될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궁금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대로. 그게 영어라니까? 한번 말해봐요. 자, 나는 갔어요. 통역해봐요. I went. 그 다음에 어디로? To Mr. Jones Seminar. To Mr. Jones Seminar. 그 다음에 뭐, 버스 타고? By bus. 엄마하고? With my mother. 그 다음에 점심 먹은 다음에? After lunch. 그 다음에? 2시에? At 2 o'clock. 그 다음에 언제? 어제 오후에? Yesterday afternoon. 자, 요번에 통역해봐요. 나는 갔다? I went. 정철 선생 세미나에? To Mr. Jones Seminar. 버스 타고? By bus. 엄마하고? With my mother. 점심 먹은 다음에? After lunch. 2시에? At 2 o'clock. 어제 오후에? Yesterday afternoon. 자, 처음부터 이어서 시작. 여태 하는 사람인데. 되지요? 이건 뭐 외워갖고 했어요, 지금? 처음부터까지는 막, 뭐, 아,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러고선 다 외운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는 주어 동사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궁금한 순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영어가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터득하면, 그 다음에 영어가 쉬워지기 시작하지요. 예, 조금만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를 보면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궁금한 순서로 나간다. 근데 궁금한 순서로 나가는데 붙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짧은 것만 먼저 치면은 명사나 형용사, 부사 같은 게 붙어요. 보충으로. I love. 그런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관심 없어요? 아이고, 누굴 사랑하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면 유건, 힘이건, 허건 이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왜가 또 붙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많이 붙는 게 전명구예요, 전명. I went,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seminar, to 붙고 뭐 이렇게 전명구가 잘 붙어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뭔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준동사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준동사. 준동사라는 게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에다 꼬리를 ing를 붙였다든가 앞에다 to를 붙였다든가 과거분사 만들었다든가 이걸 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잘 가서 붙는 게 그거예요. 잘 가서 붙는 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접속사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종류 뭐뭐라 그랬어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또 전명구 그런 덩어리들이 있고 준동사 종류들이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접속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순서로 붙는다? 궁금한 순서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 하나하나가 명사, 형용사, 부사는 이미 아는 얘기고 전명구 알잖아요. 전명구 아는 거고 그 다음에 ing. ing는 뭡니까? ing는? ing는 뭐 하는 그거예요. 그냥 하는 그러면 되는 거야. 뭐에다 갖다 붙여도 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과거분사 되면은 뭐뭐 되어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 붙으면 접속사 뜻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것만 알면은 그대로 영어가 간다. 오케이? 물어봐야지. 안 보고. 주어동사 다음에 뭐? 명사나 뭐 그런 거.
명사, 형용사, 분사. 그런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치사부터는 전명구 있고, 그 다음에 뭐 ing나 ed나 뭐 이런 거, 이런 종류들 가서 붙고, 그 다음에는 접속사 종류 붙고. 끝. 그 외에 뭐, 그 외에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한테. 없다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 그 몇 개가 사람 속을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쉽기도 하고, 이거를 비비틀면 어렵고, 쭉 펴, 데미지를 한번 해놓으면 쫙 펴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영어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시기 바라요. 그 원리를, 이치를 알면은 그다음부터 선생님의 설명이 쉽지. 근데 또 워낙 와서 가르치면 힘들지만은, 기본을 알면 그렇다고요. 그 기본을 가지고, 아까 문장을 한번 다시 보자고, 이거를. 잘 보세요.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따지던 마음, 지금 이 상태에서 따지는 마음을 딱 버려야 돼. 이해가 나요? 마음 탁 놓고, 궁금한 순서로, 지가 어떻게 말했나 보자. 뭐, 나보고 영어 쓰라는 거 아니니까. 그죠? I think, 내 생각에는, 뭐라고? It's rather unfair. 굉장히 unfair.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뭐가 궁금해요? 뭐가 부당해? To decide, 결정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해요? 뭐를 결정하는데? Our children's career path. 우리 아이들의 직업 노선을, career path를 결정한다는 거. 부당하다. 그러고 끝내려고 보니까 뒤에 또 있네. 뭐가 궁금해요? 직업 노선을 결정하는데 막 결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뭐뭐에 based, 뭐뭐에 base가 되어서 근거 해서 based. 이거를 이제 문법 시간에 들어가면은 뭐 분사구문이 뭐니 하고 골치 아프게 얘기하는데 그거 따지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그거 따지지 말고 based, base가 되어서 on the results, 그 결과들의 결과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무슨 결과 또 궁금하죠? 무슨 결과인데? Of an aptitude test. Aptitude test가 뭔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aptitude test가 가면 되는 거. 적성검사의 결과. 그런데 그 적성검사라는 게 무언가 또 궁금해요. 그걸 또부터 taken. 취해진. 언제 취해진? 언제 취해진 게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 when they are 11 or 12 years old. 그들이 11살이나 12살 먹었을 때 그냥 그렇게 내려가면 끝난 거예요, 영어가. 이걸 우리말로 재정렬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요거는 숙달이 조금 돼야 돼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뒤집어 엎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숙달이 돼야 돼요. 자, 처음부터 마음을 푹 놓고 한번 따라봐요. I think, 내 생각에는 I think, 다같이 I think.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It is rather unfair. 뭐 하는 게? To decide our children's career path. 우리 아이들의 career path를 결정하는 게 근거에서, 결과에 근거에서 based on the results. 무슨 결과? Of an aptitude test. 적성검사에. 언제 취해진? Taken. 언제? When they are 11 or 12 years old. 11살이나 12살 때 취해진 적성검사에 의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영어의 순서라니까. 그냥 추르륵 그렇게 가는 거예요. 추르륵.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내 생각에는 I think.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암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밑에부터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정신 하나도 없는 구문입니다, 이게. I think, 내 생각에는. 다 같이 I think. 굉장히 부당하다고. It is rather unfair. 아이들의 career path를 결정하는 게 to decide our children's career path. Result에 근거해서 based on the results. Aptitude test of an aptitude test. 취해진 taken 언제? When they are 11 or 12 years old. 이 정도면은 안 보고 얘기한다고요. 내 생각에는 I think. 그것이 굉장히 부담하다고 is rather unfair. 뭐 하는 게 career path를 결정하는 게 to decide our children's career path. 결과에 근거해서 based on the result. Aptitude test of the aptitude test. 취해진 taken 11살에 12살에 when they are 11 or 12 years old. 이거 뭐 외웠어요?
그냥 끊어질 듯 이어나가는 거지 뭐. 궁금하니까 더 보충할 게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숙달이 되면 아주 고속으로 한 달음으로 가면서 뜻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이 완전히 숙달이 되면 암기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죠. Well, I think it's rather unfair to decide our children's career path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ptitude test taken when they're 11 or 12 years old. Okay? 무슨 소리 다 알아듣잖아. 왔다, 천재네. 다 알아들어, 이거. 왜? 어순감각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순감각을 모르면 이거 이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리스닝 연습해보세요. 리스닝이 되나?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 싹 대리비지를 해놓으니까 들리잖아요. 이것이 반복해서 자기 것이 됐을 때 수능이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완전히 숙달되면 내가 두 번째 단계 뭐라고 했어요? 직독직계 속도이 1분에 180단어 이상의 스피드, 200단어 정도의 스피드로 나간단 말이에요. 영자 신문 놓고 쫙쫙 읽는다니까? 그게 뭐 대단한 실력 같아요? 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나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그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실력 다 좋단 말이죠. 웬만큼 토막토막 쪼가리로 할 건 좀 했으니까 이거를 어순감각에 세운다. 밑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어순감각, 문법감각. 여기서 문제 푸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문법감각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한 게 어순감각이고 그 순간순간에 그 부품이 넘어가는 연결, 이것이 문법감각이죠. 그걸 감각적으로 알 때 영어 문장이 되는 거지. 그 다음 것까지 하면은 areas, 그 분야들, 무슨 분야? Which children are considered good. 이거는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어순감각에 상당히 고수준으로 가야 돼요. Children are considered. 아이들이 생각되어지는,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는. In sixth grade, 6학년 때, may not be the same ones. 똑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슨 똑같은 것? In which, 거기서 they excel, 그들이 뛰어난. 언제? By the end of their senior year. 그들의 senior year의 마지막 때, 그들이 뛰어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수동태하고 관계사의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요 내용은 그것을 알아야 이것이 입시학원에서 한식으로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기 딱 보면은 어떻게 보통 배웁니까? Areas which children are considered good at. 그러면 맨 먼저 are considered. 그럼 뭐예요? are. 비동사 다음에 considered 다음 뭐다? 수동태. 수동태 나오면 뭘 찾아라? by를 찾아라. by가 있냐 없냐? 없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by를 day로 놓고 한다. day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쓰느냐? 보통 이렇게 학원에서 보통 배우죠. 수동태 나오면 맨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뭘로 가고 목적이 일로 가고 여기는 바위 붙이고 이렇게 영국 국기 그리는 거. 수동태가 저렇게 갖고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내가 직독직계로 설명하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은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아시겠죠?